대한민국 취업준비자 72만 명 시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하는 부분에서 경력도 없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있다? 과거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이 되던 시대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 지게차는 기본, 굴착기와 롤러크레인 등 중장비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해볼까요? 충북 청주시의 한 기업체. 이곳의 직원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여성분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없죠. 우리의 주인공, 능숙하게 지게차를 운전하는데요. 자격증 딴 지 얼마나 되셨어요? 딴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어요. 화물을 실어 옮기는 지게차 운전. 상하차 각도 조절과 적재시 균형 잡기 등 섬세함을 요하는 만큼 여자이기에 오히려 쉽게 배울 수 있었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데는 계기가 필요했죠. 여기는 왜 들어오셨어요? 원래는 사무실 직원이어서 사무직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사무직만으로는 월급도 적고 스트레스가 많았다는데요. 현장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나도 한번 지게차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생각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더라고요. 남들만큼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때 인생은 빛이 납니다. 위풍당당 여성 파워 멋지네요. 요즘 취업난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면 100세 인생 노후 걱정 없이 저처럼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 다음은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굴착기를 운전하는 일당백 일꾼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흔히 포클레인이라 불리는 굴착기, 땅을 파거나 토사를 운반하고 건물을 해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장비인데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조작이 미숙해서 조금 사고도 치고 뭐 전봇대 같은 것도 한번 쓰러뜨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경력이 쌓여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긴 쉽지 않죠. 더욱이 중장비 중에서는 비교적 흔한 굴착기.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아이고, 말씀 한번 쉽게 하시네. 과연 호언장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찾은 곳. 청주 시내에 위치한 한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인데요.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중장비 학원인데요. 제가 굴착기 강사입니다. 어허라, 선생님이었군요. 건설 현장마다 모셔갈 정도로 굴지의 실력을 갖춘 주인공. 강사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 미래를 위해서 스펙 관리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자격증을 취득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총 레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좌우로 하면 좌측으로 싱,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싱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밀면 투금이 벌어지는 거고 당기면 투금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른쪽 레버는 버켓하고 원봄을 조정하는 건데요. 좌로 하면 버켓이 오므려지고 우측으로 하면 버켓이 펴집니다. 앞으로 밀면 원봄이 아래로 내려가고 당기면 원봄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네요.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과수, 축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지게차와 굴착기는 물론이고 다른 중장비도 어렵지 않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고난도 중장비에 도전하는 이도 많답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인타워 작동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업 범위 최소 30m 이상.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조종하듯
무전기 레버를 좌우 앞뒤로 움직여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 나르는 작업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취업이 확실히 보장되겠죠? 아파트들도 이제 많이 짓고 많이 하지만 또 이제 요즘은 건물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빌딩 숲에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타워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또 무인 타워는 또 여러 자격증을 획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고 취직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보죠. 무인 타워 크레인 조정법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좌측에는 좌싱, 우싱이 있고요. 전후진은 트롤리를 전진, 후진하는 스위치고요. 전진을 하면 후가 내려오고 후진을 하면 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취업은 세대 불문 모두의 숙제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과 젊은이들 모두 상품 미만은 무시험 취득이 가능하다는 중장비 자격증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일종 대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제가 원래 지게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대형 면허를 취득 후에는 지게차 면허에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더욱이 반가운 건 우리 지역 충북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지정한 중장비 상시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용이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자격증 없이 하는데 이게 있으면 취직하기가 좀 낫다고 해서. 물류센터 가면 이제 지게차를 떠야 돼요, 한 번씩. 그래갖고 이제 요 지게차를 만약에 제가 안 뜨게 되면 인건비가 한 15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인건비를 좀 벌기 위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취업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중장비 자격증 정말 매력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일자리만을 고집하다 보니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해법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일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장의 여러 곳에서 인력이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으니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확실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도 많이 잡는다고 했죠?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노력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업의 문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파이팅!